민주당 경선 탈락 후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컷오프된 후보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천 갈등이 커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길고양이 수십 마리가 집단 퇴사했습니다. 경찰은 독극물 중독과 전염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지역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업체 27%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광주 전남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 선거구에 후보를 낸 건 16년 만인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의 18곳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7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확정됐고 나머지 11곳의 대진표도 완성됐습니다. 아직까지 경선이 실시되지 않은 곳이 절반을 넘었지만 벌써부터 탈당과 무소속 출마, 불공정 경선 문제를 제기하는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선에 포함되지 못한 컷오프 후보들과 경선 탈락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서 이계호 의원의 단수 공천으로 경선 기회를 얻지 못한 이석형 전 함평 군수가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여수 을에서도 권호봉 전 여수시장이 컷오프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남갑의 노영욱 전 장관과 동남을의 김성환 전 동구청장이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경선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광주 북구갑의 조호섭 의원은 정준호 변호사 측이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남을의 이병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 등이 의심된다며 중앙당의 진상조사와 재경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경선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런 중대한 문제점들이 바로잡힐 수 있는 당 지도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강한 반발에는 민주당 지도부의 불공정 공천 논란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친명 공천, 사천 논란이 공천 심사 진행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면서 공관위의 후보 심사와 중앙당의 경선 관리까지 모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호남의 민주당 출마자부터 불고 있는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인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향엽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했던 순천광양 곡성구례을 선거구에 대해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경선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략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권향엽 예비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선으로 공천 후보를 뽑습니다. 이에 따라 서동용 현 국회의원과 권향엽 예비후보 간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사천 논란으로 비화되는 걸 막기 위해 당초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완도군이 운영하는 고양이 급식소 주변에서 길고양이 수십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독극물 중독과 전염병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길고양이 두 마리가 급식소 인근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길고양이 두 마리가 죽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보름 동안 이곳에서 폐사한 길고양이는 모두 40마리, 급식소 주변에 서식하던 길고양이 50여 마리 중 80%가량이 죽은 겁니다. 평소 사료를 챙겨주는 한 주민은 쓰러진 고양이들에게 하반신 마비와 구토 증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쟤는 이제 마비 상태고 막 주물러 가니까 울더라고요. 오바이트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하얀 비계 있잖아요. 2월 19일부터요. 3월 4일까지 한 40만 원 정도 갔어요.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가 약물 중독으로 폐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줬던 사료가 사라졌고 마비와 구토 정황을 보면 누군가 독극물을 넣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택배자들이 거기다가 농약이나 이런 약 같은 걸 많이 묻혀가지고 보통 이렇게 많이 죽인단 말이에요. 시체가 발견된 전날
이제 누군가 또 급수를 다 훼손했고 그 고양이 사체에 이제 좀 불이 감겨 있었단 말이에요. 경찰은 고양이 집단 폐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탐문조사와 함께 다목적 CCTV를 분석하고 고양이 사체에 대해 감정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잔류 음식물은 회수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동물 감정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전염병이라든지 또 약동물에 의한 동물 학대라든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를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여수산단에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TKG 휴켐스의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여수산단 TKG 휴켐스 공장에서 공기주입 장치가 이상을 보이면서 질산 생산 공장이 중단됐으며 다행히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질소산화물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KG 휴켐스는 내일까지 설비를 개선한 뒤 질산 생산 공장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TKG 휴켐스에서는 고농도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연기가 공장 굴뚝을 통해 배출돼 노동자 16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5월 말까지 봄철 재난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불법 소각 행위와 인파가 밀집한 축제 행사, 어린이 안전과 해빙기 위험 요인 등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전남도는 신고한 사례 중 위험 개선 우수 신고자와 다수 신고자를 선정해 포상금 1천만 원을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온라인 진출이 절실하지만 자영업체의 네 곳 가운데 한 곳은 여전히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광주의 한 음식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2020년, 이 업체는 온라인 마케팅과 밀키트 상품화 등 발빠르게 대응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프랜차이즈 사업에 나서 광주 전남과 수도권 등 가맹업체를 7곳까지 늘리기도 했습니다. 시에서 도움을 받아서 뭐 가게 그 가맹점 홍보나 그 저희 요즘 그 한창 코로나 시기 때 밀키트 관련해가지고 그런 정보 도움도 많이 받고 발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활동할 수 있는. 판로를 확대하고 업체를 알리기 위한 디지털 전환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자영업체 중 디지털 적용 사업장은 72.2%로 나머지 27.8%는 여전히 디지털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필요성을 느껴도 디지털 전환 방식을 알지 못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경제진흥 일자리재단은 각 기관별로 추진하는 지원 정책을 서로 공유해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고 지능적으로 소비하게 하고 지구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소비 혁신이 필요하다. 수요 혁신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중점을 줄 생각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는 지역 자영업자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이달 말부터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광주 상생카드에 대해 이용자들의 재발급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3월 도입된 유효기간 5년의 광주 상생카드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용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료일을 확인한 뒤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 이내 사용 실적이 없는 카드는 광주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11대 병원장의 민정준 핵의학과 교수가 전남대 치과병원 8대 병원장의 황윤찬 치과 보존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민정준 신임 화순 전남대병원장은 핵의학과장과 진료지원실장 그리고 의생명연구원장을 지냈으며 전남대 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 연구부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황윤찬 신임 전남대 치과병원장은 교육연구부장과 기획부장, 진료부장을 지냈으며 대한치과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 그리고 국제치과연구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 전 선거구의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6년 만에 광주 모든 선거구의 후보를 낸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8개 선거구 후보를 내놓은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호 공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내걸었습니다. 다른 공약들도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사무소까지 일일이 방문해서 그 지역의 현안이 뭔지를 전부 체크하고 당장 실현이 가능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공약들 위주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호남 전역에 후보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 18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전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전남은 지금까지 8개 선거구 후보를 확정했고 여수 을과 담양 함평 영광 장성 등 2개 선거구는 조만간 후보를 전략 공천한다는 계획입니다. 후보들은 민주당 일당 독식으로 호남의 발전이 있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도 양당의 경쟁 구도가 자리 잡아야만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랜만에 광주 오가면서 느꼈던 건 똑같네? 변한 게 없네? 이런 느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남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먼저는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 3석 확보를 목표로 내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주목됩니다. 또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 20명 가운데 4분의 1을 호남 인사로 채운다는 당규가 실제로 적용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AI 관련 체험과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광주 AI 교육원을 착공했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들어설 교육원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한 AI 테마관과 자율주행 연습장, 야외 드론 연습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 AI 교육원을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점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인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 오는 2026년 강진군에 들어섭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성요셉 금릉학원이 성요셉 상호문화고등학교를 내년 3월 기부 체납하기로 함에 따라 이 학교를 전남국제직업고로 전환해 2026년 3월 18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전남국제직업고는 기계과, 전기전자과, 보건간호과 등 전문 직업교육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K문화교육 등을 강화해 이주 배경 학생과 해외 유학생의 교육 취업 정주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수시가 2026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칩니다. 여수시는 세계선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르네상스 시민운동단을 구성하고 친절, 질서, 청결, 봉사, 환경 등 5대 실천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세계선 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 동안 여수시의 돌산읍 진모지구와 섬 일원에서 열리며 30개국에서 300만 명의 관람객이 참가해 4천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세기 전 옛 음반에 담긴 국악의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전시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당 내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에서는 전당과 국립국악원이 옛 소리를 담은 유성기 음반을 주제로 개최한 최고의 소리반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에는 국립국악원이 수집한 유성기 음반 100여 점과 임방울, 이화중선 등 당대 명창들의 생생한 소리를 복각한 디지털 음원 등이 공개돼 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 218명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전시가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 지회는 오늘 오후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소속 회원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를 열고 우수작가 발굴과 지역사회 미술 기반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회화부터 서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세 부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됩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 강사들을 상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을 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 전남 환경 강사 120명에게 미세먼지 심화 교육에 나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와 시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강의 기술과 프로그램을 시연했습니다. 영산강청은 환경 강사들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 시행에 따른 대국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억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남도에 기탁했습니다. 주방세제와 샴푸 등 기탁받은 15종의 생활용품은 전남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전남 도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순천시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거쳐 2024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전남 순천시와 경기 포천시를 선정하고 2027년까지 한 곳당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국가정원 반려동물 특화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이마트24가 지역 특산물 유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마트24는 업무 협약을 통해 다음 달 말에 열리는 신안세계 김밥페스타에 참여해 페스타 수상작을 바탕으로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해 차별화된 김밥 상품을 하반기 중에 출시할 계획입니다.